날로 높아져가는 무역기술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손을 맞잡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술규제 대응 지원 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18만 개 회원사를 보유한 대한상인은 지원 데스크 운영을 통해 기업이 직면한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무역기술 장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표원은 이번 지원 데스크 설치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무역기술 장벽 대응 역량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WTO 회원국의 무역기술 장벽, 즉 TBT 통보문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3,35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